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제목에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배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배우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고 결혼하여서 부부간에 또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배움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울 만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형통의 삶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한평생 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늘 실수하고 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별히 기브온 족속을 만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아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성까지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곧 다음 차례구나 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목장으로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로 6절은 설명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그들이 아주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신발도 헤어진 신발을 신고 와서 우린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와 같이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듣고 왔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 또 동편에서 행한 일들 우리가 다 들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사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모든 일을 듣고 우리가 먼 곳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고 포도가 잘 담긴 낡은 부대와 낡은 옷, 낡은 신을 보여주었습니다.
9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와 백성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그 겉모습을 보고 깜짝까지 속았습니다. 옷도 낡았고 빵도 곰팡이가 쓸었고 신발도 헤어지고 그들이 포도를 담은 새 가죽부대를 갖고 왔는데 가죽부대가 이렇게 낡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속은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로 작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면 깜짝까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사람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진실되고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늘 거짓말이 있어하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기를 당하거나 속는 사람들 보면 속인 사람이 너무나 완벽하게 말을 해갖고 진짜 사람 오 하고 믿다가 그렇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진실된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진실된 사람과 사업도 할 때 파트너가 되고 진실된 사람들을 내 사업장에 일꾼들로 불러들이고 진실된 사람들과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할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까지 속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여호수아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회중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평화적을 맺습니다.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결정할 때 실수가 생겨나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저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뜨렸으면 없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일주일간을 돌면서 그들이 침묵하고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친 다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이 성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으면 적어서 너무나 작은 성이니까 쉽게 무너뜨리겠다. 3,000명 군사를 올려보냈다가 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서 아이성을 함락시켰는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기본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찾아온 사람 얘기만 덥벅 듣고 그냥 죄악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겠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모든 것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이 어딘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될 때, 형통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쥐날 살려주옵소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매달리는데 모든 것이 순풍에 돋다시 잘 되면 그때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옛날처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덜컥덜컥
결정을 보고 무슨 일을 하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붕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야, 교회가 붕하니까 이젠 다 됐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조약을 맺고 난 다음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그 지역 주민임을 알게 됩니다. 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우리들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크고 작은 결정할 때 너무 성급히 서두르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도 좋다 할 때 가야 되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계약을 하라 할 때 계약을 하고 그 사람 만나서 같이 의논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본 족속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인데 첫째로 영적 교만은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9장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멸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문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멸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약을 맺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일어나서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겠느냐. 자체 내 내부 분열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내는 어떤 경우에도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면 안 됩니다. 어떤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갈등과 다툼은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은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고개를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겸손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교만은 문제를 가져오지만 겸손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교만의 길을 갈 것이냐 겸손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알면서도 잘될 때는 겸손의 길을 가지 않고 교만의 길로 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본같이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 23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아서 대대로 그들은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며 물 기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 당사자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렇게 험하고 굳은 일을 하는 종사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단 그들이 속임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임한 그 고통은 자네들에게 계속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그들은 자손 대대로 종살이 하는 그러한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깨달을 될 것은 일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결정할 때 꼭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다가올 때 마음의 평안에 다가올 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확장하라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그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한다고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식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말 듣고 주식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덜컥덜컥 결정했다가는 그 삶에 많은 문제 어려움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됩니다. 고금리 대출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이도 때도 없이 막 뭐가 들어오는데 5만 원만 투자하면 500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모르고 누르었다가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뭘 밑에 뭘 눌러가서 눌렀더니만 온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날아가갖고 글쎄 돈이 얼마나 많은지 3억 8천만 원이 다 날아갔더라고요. 함부로 뭐 누르면 안 됩니다.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무조건 되고 다 차단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리고 남 빚 보증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칙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할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1969년에 여의도 이곳에 성정원church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조목사님 여의도 가면 여기는 성도는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다 서대문에 남게 되고 여의도 못 가게 됩니다. 교인들 다 떨어집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축병이 없었습니다. 70년대 10억 공사비는 지금 1000억 가도 갔습니다. 공사비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돈도 없는데요. 그냥 하나님 문서라고 듣고 무턱대고 일을 진행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 하나도 참 결정 잘하셨습니다. 박수치면서 그 결단에 대해서 그 기도하시고 하신 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덮친격으로 유류파동이 일어나서 공사가 멈춥니다. 그래서 1969년부터 73년까지 4년이나 걸려서 1년 반이면 끝날 공사가 4년이 걸려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얼마 우리가 복받은 곳에 와 있습니까? 서울에서 제일 복받은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 국회의장이 세종으로 이사 가고 나서 이쪽에 고도자연이 풀려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땅 5,000평의 이 교육관 이쪽 건물을 40몇 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가가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 잘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의도 유산 빌딩 옆에 2,500평 땅을 살 때도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이영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 땅을 왜 사냐고 그때 우리가 토지자산공사에서 세 번 유찰된 땅을 600억에 샀는데 우리가 그때 600억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담보로 해서 60억을 갖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을 7년 후에 3,030억에 매각을 했으니 얼마나 큰 애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다 반대했습니다. 이용 목사님 뭔가 뭐 쉬어서 그렇다 그 불모의 땅으로 해서 하느냐 교육 부지로 돼서 개발도 못하는 땅을 목사님이 속아서 샀네 뭐하네 얼마나 결사 반대를 하는지
그땐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두고 봅시다. 가만히 지켜봅시다. 입만 다물고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나가서 우리가 3,030억 매각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3년 동안 오는 동안에 1년에 한 200억씩 교회 예산이 모이지 않고 헌금 못하니까 덜덜 오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금액 다 3년 동안 메꾸고 이번에 저 하남의 강동성전도 250억이 크게 짓고 할렐루야 지축에도 지금 세종전 하나 건축하고 있고 은평성전도 큰 교회를 하나 또 샀고 또 강동에도 큰 교회를 하나 사서 그 금액으로 큰 교회가 4개나 생겨나게 됐고 또 동작성까지 5개가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살 때는 얼마나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근데 저 눈 감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온다 때가 온다.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서 조금 올라가서 사람들이 1200억에 됐으니까 두 배 올랐으니까 팝시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직 아니다 1500억 2000억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직 아니다 2500억 이상은 받아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2500억쯤 되니까 막 여덟 군데에서 막 사겠다고 경쟁이 붙었고 오르고 오르고 올라서 303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아 매각이 됐는데 또 주변에서 그이 지금 한국 상황에서 3천억을 현금으로 낼 회사는 없다. 계약금 300억만 내고 돈 그날에 못 들어올 거라고 또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된다. 절대 그 돈 못 구한다는데 약속된 날 때 한 달만에 해서 3천억 딱 입금돼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로 우리가 그 돈을 은행에 융자 받던 거 다 갚고 그다음에 너무나 금액이 많이 떴으니까 절반 세금 내라고 세금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그럼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반밖에 안 남고 큰 교회를 지금 4개나 짓고 5개 성역까지 짓고 할렐루야. 코로나 3년 동안에 빚도 다 갚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한 분들인데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고 그분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최근에 최하진 성교사님의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카이스트에서 28세 화학공학 박사를 받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교수로 또 귀하게 연구활동하고 계시던 박사님이신데 내 인생을 걸어라 반응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대덕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할 때 퇴근하면 연구원들끼리 모여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늘 화투로 노름을 했습니다. 밤낮 화투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박사까지 돼서 화투 노름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본인이 모태신앙으로 주일날은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내가 화투 놀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성경을 읽고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창세기 11장 31, 32절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해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꿈을 가지면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머무르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게 주신 꿈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라. 본인은 스탠포드 연구교수로서 창창하게 자기 교수로 길이 열려 있는데 선교사가 되라 기도하는데 중국으로 가라.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1993년에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거 다 내놓고 중국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곳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방학 때는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먹고 재우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의 아내는 음식을 해 먹이고 빨래도 해주면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오늘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럽도록 잘해주시는 겁니까? 그때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인생에 목적도 없이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행복해져서 내가 받은 사랑을 너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것이다. 너희도 부담스러우면 나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 된다. 할렐루야.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이 교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중국의 허허로운 옥수밭에 믿음의 깃발을 꽂고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 많고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분명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더 꼬이고 어렵고 한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중국에서 건축 학교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장을 33개나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이를 추진해 나가서 2003년에 중학교, 2005년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현재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의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기독교를 확장을 여러 가지로 정적으로 막고 있는데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통해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가 이 같은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주님께 인생을 거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경하사로 여기지 아니한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것이다. 한 평생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는 교수라고 하는 귀한 직을 내려놓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더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학교를 세워 가시고 많은 중국의 청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중국의 기독교가 문이 닫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미리 들어가서 이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지금 날마다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일생 살아온 동안 주님만 믿고 자원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